가운데는 좀 넓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원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? 뭔가 그 영화의 그 느낌을 조금 살려보고 싶어요. 길을 아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물속에 있고 이제 주변을 좀 많이 다듬어야겠다. 이따가 뭐 더 필요하면은 물을 더 만들면 되니까 일단 다 덮고 시작하죠. 이런데 방향이 이 방향이었으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만들기가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. 아직 적응이 좀 잘 안 돼서 그런가? 뭐 요 정도면 양호하죠? 자,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가운데에는 그 뭐지? 이거 혁신센터 안 들어가죠? 잠깐만 저거 넣을 생각이었거든요 원래? 자 저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길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아마 영화에서도 이게 이 건물이 가운데 있죠? 제 기억으로 그렇거든요? 그래서 지금 그거 생각하고 만드는 거라. 자 일단 이거 건설하고요. 최대한 그 영화 느낌을 좀 살려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발전소는 따로 일단 좀 놔둘게요. 일단 발전소를 하나 짓겠습니다. 짓고 그리고 나무 같은 거를 좀 심어주면 좋은데 좀 봅시다. 이게 이 옆에도 좀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되려나? 안 돼요. 요런데 나무가 있어야 이쁜데. 그게 좀 아쉽네요. 건너 쪽에 바로 만들게요. 빈 공간을 또 뭐 만들면 좋겠는데 그냥 나무를 몇 그루 심을게요. 그쵸. 변압기가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설치가 돼 있어서 아 이거를 어떻게 저는 계속 지금 만들면서 그 생각 했거든요. 좀 더 깔끔하게 못 만들까?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아 진짜요? 그럼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? 만들어야 이제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해서 DNA 추출도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연구가 안 된다고요? 연구센터에서? 샌드박스 모드에서 진행할 수 없는 연구는 진짜?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 이 많은 자물쇠들을 다 사용을 못한다고요? 아니 샌드박스 모드가 캠페인에 영향력이 있는 게임은 저는 시뮬레이션 게임 하면서 이 게임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뭐지? 일단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. 공룡도 못 만들면은 쌤박을 할 이유가 없지. 그죠? 아 진짜다. 딱 제가 그 캠페인에서 만들었던 공룡 딱 그거밖에 없네. 이 시노케라톱스는 거기선 못했었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거기서 연구하라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다 도중에 나왔는데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해본 공룡이네. 저는 샌드박스 모드가 이런 게임인지 몰랐네. 저는 이거 좀 기대했거든요. 내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요거 때. 자 일단 여기에 케라토사우루스 할게요. 지금 할 수 있는 육식공룡이 이거밖에 없어요. 근데 이 게임이 그 메타크리틱 점수를 6.9점인가 받았더라고요.
예전에 주라기 공원 그 오퍼레이션 제네시스 할 때는 옛날 게임인데도 되게 점수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워요. 처음에 이 게임 나온다 했을 때 와 되게 기대했거든요. 어, 뭐야 주라기 공원 게임 새로 나온대 막 이러면서 그래픽 봤는데 와 미쳤어 막 이랬는데 왜 6점 9점 받았는지 하면서 조금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. 예. 솔직히 작년에 나온 게임이고 한데 그래픽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.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면서 예, 좀 느껴져요. 그 주라기 공원 그 오리지널 그거 DLC 있잖아요. 그것도 말이 좀 있더라고요. 보니까 주라기 월드랑 주라기 공원이랑 왜 나눠놨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영화 시대적 배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막아놓을 필요가 있냐 따로 해놓을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DLC를 그런 식으로 많이 내놓으니까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DLC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. 우려먹기. 언제까지 만들 거냐, 뭐 어디까지 빼먹을 거냐, 막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. 사실 본 게임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DLC가 아무리 나와도 뭐 그러려니 하겠거든요. 근데 본 게임이 개판을 쳤는데 DLC만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니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을 더 받아먹을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아 그러네. 아, 말하다 보니까 밥을 안 줬어. 밥을 안 줬어. 아유. 어 뭐야? 아니. 뭐야 이거? 아니 60공룡한테 풀을 주고 있네. 말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. 예. 네. 강제적으로 초식공룡 만들려고 그랬어 지금. 아 진짜.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별짓 다 하네요. 제가 근데 캠페인 하면서 이거 잡아먹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? 얘, 이거 이렇게 놔져 있는 건 되게 잘 먹던데. 자, 일단 첫 번째 공룡들이 나왔고, 이거 행복 지수가 낮으면 탈출하나요, 혹시? 아, 일단 행복 지수가 빨간색 밑으로, 아, 이거 반타적이네, 그러면. 반타적이네. 아, 얘네 싸운다. 뭐야? 얘가 우두머리인데 도망가? 씨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, 서열이? 서열이 어떻게 된 거야? 어, 바뀌었어. 방금 우두머리 바뀌었어요. 얘가 감기 걸리더니 빡쳤네. 뭐야, 얘 이제. 물에다 막 갖다 박고. 오오오. 자동차 부서져요? 오. 그 제가 아까 올린 영상에서 제가 그 영상 찍다가 했거든요. 오! 뭐야 뭐야? 자동차 부서져요? 뭐야? 오 진짜 부서졌어. 도망가 얼른. Run. 이거 뭐야? 완전 박살 났는데? 어, 저 이거 처음 봤어요, 지금. 뭐야. 무서워. 이거 어떻게 해요, 그러면? 아, 알아서 고쳐져요.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? 수리 중이다. 오. 에너지 올라가. 팍! 하고 변하겠지? 캠핑 모드로 생방 해줄 수 있냐고요? 어 그러면은 지금 캠페인으로 넘어갈까요? 왜냐면은 쌤박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. 어, 저기 건물에서 불 나는 것 같은데? 뭐야 얘 죽었어. 뭐 이렇게 갑자기 온다고? 아씨.